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박준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론의 여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그 제목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다섯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런데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에 실패하고 종교에 실패했는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인생 실패는 원인의 근본 원인이 예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그리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예수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또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평생 안고 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기독의 창시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잘못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같은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간 우리도 속하잖아요. 우리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구조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또 이걸 고칠 수 있는 이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을 모르니까 이분은 가지 않잖아요. 이분 앞에 구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실은 우리가 영 1장에 보면은 23절에 유대인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해요. 그때 나는 이사야 선지가 말한 것 같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여기 주란 말씀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를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사람이다. 예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구약이 여호와거든요. 그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이걸 잘 모르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과도 구별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도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목숨이 붙어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촉하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촉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질병이 다 치료를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죽음까지도 복종케 하세요. 죽음도 복종하잖아요. 또한 예, 바다와 파도도 다 복종을 해요. 이렇게 전능하신 놀라신 분이신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분에 가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얻을 수 있는 못 얻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은 우리 이제 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힘, 원동력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누구든지 이렇게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또 25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고문 사람이 제 어머니로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거든요. 영생 얻은 거라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덕하면서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그 생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거기 또 한 구절 보시면 28절 29절 보세요.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다 예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사로 이생에 있을 때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세포가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로 나왔어요. 죽은 자를 그러니까 배로 동인 채로 건너 나왔습니다. 기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다 나오라 그때 다 나왔을 거네요.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를 침묵해서 나사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 혼자만 나온 거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다 일어나라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살리셔 가지고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행한 대로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 상당한 벌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든지 또 이 스탄이라든지 또 이 독일의 히틀러 이 주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아니 예수님이 다 살리셔가지고 그 행한다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생명이 없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죄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하시는 분이 우리를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세주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면 사대성 이야기하지만 이 똑같은 불이어놓고 하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창조 이분들 다 피조물입니다. 뭐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소크라든지 모하메시라든지 다 이분들은 피조물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일반 종교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독교 원말하게 말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는 다 비슷하죠. 그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못 살았는데. 공자가 살릴 수 있어요? 자기도 못 살았는데. 모하메스나 소크라테스 자기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못 살았는데. 예수님 다 살아나셨잖아요. 또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또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믿는 사람 다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은 예수님 구세주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자기가 갖춘 분이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려면 이 생명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사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 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는 이 말을 참 이 모순되게 들어요. 왜 자기만 옳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이세요. 석가는 그런 말 못해요. 뭐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해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해요. 왜?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요. 너무 놀래요. 이분 너무나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기이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놀래요. 놀라고 놀랍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서 놀라세요? 안 놀라시거든요. 왜 그래요?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석가를 통해 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못 갔는데. 모하메스 통해 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못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죄인은 자기 죄값을 받아야 돼요. 석가도 죄인이죠. 모하메도 죄인이죠. 공자도 죄인이죠. 소크라테스 다 죄인이죠. 다 죽었잖아요. 예수 살아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살이 썩어가는 사람을 지금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예수님 쫓아요. 예수님 그러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이분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50년 가까이 이분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 교회에서 돈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교회에 돈 준다고 마다해요. 왜? 날 부르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교회 사람들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날 밀어내면 나 생활에 문제가 되니까 난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직접 공급하시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50년 가까이 제가 1년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안 굶기셨어요. 제가 자녀들이 다섯인데 다 대학과 교육과 시켜주시고 결혼도 다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매주 매달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제게 주님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해주신다. 제가 신앙 초기 그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 정말 이 50년 동안 증명하셨어요. 놀라신 분이죠.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안 띄어서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난 세상의 빛이다. 또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비춰줘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무릎 꿇고 빌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보여요. 예수 앞에 가면 그 빛이시니까 어둠 빛 가운데 다 드러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분이세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요, 거기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어부의 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이분한테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여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넌 죄인이라는 얘기 안 하셨는데 스스로 난 죄인으로소이다 그래. 예수님 앞에 자기 양심이 비춰진 거예요. 이 양심 비춰지지 않았어요. 선생이요 그랬어요. 선생이요 좀 반신반의하면서 당신 뭘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보라는 게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 하니까 많이 잡혔잖아요. 바닷속에 물고기를 누가 주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바다 물고기 다 주관하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가서 너희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걸려오는 그 낚시 입을 벌려봐라. 거기 한 세겔이 들 있을 거다. 그걸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례라 그래요. 이 물고기 하나한테 그 동전이 물려있는 거 다 아신 거예요. 아쉽구만아 그물에 걸리도록 하셨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보고서 베드로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생이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주여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이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 사잖아요. 주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란 말은.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보통 사람 같이 생각했다가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주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그물을 버리는 쫓아요. 누군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태여에 난 반복되는 삶, 이 다람쥐 치파기 돌리는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전능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아니 삭개오라는 분도 그래. 삭개오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처음 만나는 삭개오 이름 부르세요. 삭개오 인생 보고 싶어 뽕내 올라왔잖아요. 이름 보고 싶어서 예수 그 앞에 갔더니 아셨어요. 삭개오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이래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한테 비침을 받고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비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빛이 오져요. 예수님 사람들이 빛이에요. 세상이 빛입니다. 왜 사람이 어둠에 다니느냐? 빛이 없으니까. 왜 죄 가운데 살아야?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빛에서 어둠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왜 빛인데 왜 어둠 가운데 가겠어요? 빛을 따라가죠. 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비극이죠.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때 이 빛이 우리에게 빛으로 작용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쫓아가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 뭐예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왜 호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나가서 내 문제를 호소하면 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저 옆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 해결이 돼요. 오늘 밤에도 해결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결이 돼요. 문제는 내가 진지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진지하게.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비극이죠. 또 뒤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며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비극이죠.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될까요? 뒤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에 보면 3장입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9절이에요. 3장 19절에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들이 예수님 버리고 죄악을 따라가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 못 깨닫는 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그 외등이 있으면 자기가 타려고 나니까 그 깨고 들어가잖아요. 빚어지면 되게 발각이 나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 이런 걸 안 해야 되니까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좋은 건데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더 좋은 건데 그 싫으니까 이 죄악을 끊어야 되는 이게 더 좋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무서운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면 나쁘잖아요. 죄악을 더 사랑했다. 자기 해를 꺼내면 더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가며
그게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왜 예수를 미워하느냐?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자기한테 있는데 예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왜 예수님 계시면 왜 이러느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양심이 바르지 못해요. 양심이 바른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데 니고도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더니 변화가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나더니 변화가 되잖아요. 삭개오로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더니 변화가 되잖아요. 양심이 바르니까 이 빛이 바로 비춰서 예수님 이런 변이신 걸 갖고서 그분 따라가잖아요.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자기가 잘못을 알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양심이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비극이죠. 또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이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우리가 방송을 들으려면 그 방송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KBS를 들으려면 KBS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안 들어와요. 이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지만 안 들려요. 왜 그러냐. 주파수 안 맞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령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믿는데 왜 난 못 믿느냐.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뭐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 봤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서 믿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세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래요. 이걸 지혜를 숨기나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들이 숨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른다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숨기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네요. 어린아이 순진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 생각하지 않죠. 이 우주가 광활하잖아요. 얼마나 광활해요? 하늘 쳐다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자기 안에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10억 개 있다고 그래요? 100억 개 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성자가 또 10억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10억인지 100억인지 1000억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까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크기라는 건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경기도 거기 나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작은 내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계신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이 우주 과학자들한테 가서 왜 이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기가 이 구리를 통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기는 이 통을 통해서 가요. 통을 통해서도. 또 이 주파수가 맞으면 이 전기가 감전이 안 돼요. 몇만 볼트가 내 몸을 통과해도 감전이 안 돼요. 주파수 같을 때는. 그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실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는 수가 많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냐, 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알면, 자기 분수를 알면. 그래서 난 이성이 있는데 내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생각해봐야 되지만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따질 수 없죠. 레벨이 같아야 따질 수 있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따져요? 제가 우주과학자하고 따질 수 없어요. 난 너무 모르니까 과학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러잖아요. 올소에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건 계시를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계시 주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이 영구장에 보면 날 때부터 성인된 자 주님이 눈을 떠주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인 눈 떴다 그러면
사람이 다 따라가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여러 번 본인한테도 묻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묻고 하는데 자기도 알 텐데 자꾸 물어요.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심판을 왔는데 보지 못하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소경대가로 왔다 그러세요. 세상에 심판하러 와서 보지 못하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소경대가로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다 하는 말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한 여인이 죄가 그저 있다. 우리는 본다고 나가라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는 체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상에 난 존재가 보이지 않는 개미가 우리한테 한 인간 한 일에 대해서 옳으니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렇죠? 그런 자기의 그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이 미국하고 바꾸지 않다는 분이 있어요. 영국에. 그 석학이라는 분이 철학자인데 무신론자예요. 어떻게 무신론자가 돼요? 이 지구도 안 떠나본 사람이 우주를 다 다녀보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럼 그게 말이 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다. 그건 너무 그 석학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죠. 세계 석학이 풀릴지 모르지만 그분 눈먼 사람이에요. 소경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그때 이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라니와 내가 심판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보기와 보는 자 소경되어 왔다. 보지 못합니다. 난 소경입니다 하면 그때 눈을 떠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뭘 합니까? 이런 죄인이 이런 피조물이 뭘 합니까? 하고 겸손하고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이 눈을 떠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져봐야지 그런 사람도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예요.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 99%는 다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있고 상대방이 있다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안경을 쓰실 때 파란 안경을 쓰실 때 다 파랗게 보이죠. 또 빨간 안경에서 빨갛게 보이죠. 옆날 미움이 있으면요. 사랑스러운 사람 미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자식을 사랑해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예쁘다 그래요. 왜? 모성애가 있으니까. 그 고슴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귀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밉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요. 원수도 그때보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보기도 싫고 상대가 싫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에 기도하게 되고 그에게 선대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빛을 따라하게 되고 빛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을 뿐 배척을 했어요. 배척했어요.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급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왜 배척을 했습니까? 배척한 이유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또 자기 이해관계를 따졌기 때문에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따라가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추종자들이 이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분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은 자기를 쫓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니 좋아해요. 참된 주님의 종은 주님의 잘 따라간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날 따라가도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교인들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배척했다. 영접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라 하시네. 영접지 않았다. 여러분 왜 깨달지 않는지 아세요? 왜 알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영접을 못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왜 다른 사람 믿네 저는 못 믿어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주세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성경을 기뻐하고 이걸 또 믿으라 전해까지 하는데 나는 도무지 안 믿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는데 난 기뻐하는 게 없어요. 난 소경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감탄하고 참 아름답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뜨인 사람들이 있고 영안이 가려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안이 뜨인 사람은 성경 보면서 울어요. 기뻐해요. 왜? 이게 보이니까. 그런데 영안이 안 뜨인 사람 성경 봐도 스토리는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영안이 뜨여야 돼요. 언제 뜨이느냐? 이 빛으로 돌아갈 때. 빛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발견하고서 그분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를 옮기셨다. 이게 경험입니다. 그 고만상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민날 다신 민날 다 사도신경 예우는 그런 게 민날이 아닙니다. 믿는 개인적인 문제 예수님 개인 앞에 가서 정말 자기 문제를 내놓고 도움을 받게 될 때 그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변화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 패척했단 말은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깨닫지도 못하고 빛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빛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얼마나 이 절망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깨닫고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말 들은 다음에 자기 피침을 받았으면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저분이 증거한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애가 변화가 됩니다. 육체도 변하고 심령도 변하고 앞으로 내 생활이 변해요. 저는 50회는 이제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생활 변했어요. 저는 이 길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도 잘 할지 모르지요. 아주 수줍어하는 사람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요. 이렇게 반 앞에 나가면 앞에 안 보였어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또 저는 책 쓰는 것, 글 쓰는 것 전 안 맞아요. 전 책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글 쓰는 사람이 됐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